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일보에 실린 담배 피는 여학생을 변화시킨 목사님의 간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 내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실린 내용의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인근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교와 하교 그리고 점심때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때로 몰려와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며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하여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해 다음 날부터 목사님은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는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귀를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이 귤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먹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리고 그 뒤로도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고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쓰려 하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또 다음 날은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라, 교회 나와라 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라는 식의 격려 메모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는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새부터인가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땅,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글을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변화된 것은 여학생들이 아주 착하게 담배는 재떨이에, 침은 휴지통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목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이 치우고 갔습니다. 또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고, 또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은 교회에 엄청난 큰 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서 18억 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억 전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 18억 원에서 감동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니 모두 다 그 학생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복권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죠?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한데요.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진정 이 목사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을 진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그냥 손쉽게 여학생들에게 야단치며 쫓아낼 법도 한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그 여학생들 눈물 한번 쏙 빠지도록 혼내면서, 야, 너희들 내가 학교에 다 말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며 쫓아내셨다면 교회 주변도 금방 깨끗해지고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본인이 피우지도 않는 담배, 그리고 본인이 뱉지도 않는 그 침을 닦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손수 재떨이를 세팅하고 아이들을 위해 귤을 사고 선물을 사고 또 그 쪽지에다가, 얘들아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지 힘내라,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라는 글을 남겼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목사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중에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에 매여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던 바울,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해방하였던 그 어리석었던 바울,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개수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빚을 지고 있는 그 대상은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 그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이웃에 대해서는, 주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거기에는 무척이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왠지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 같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신전력을 다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상 속에 부딪히고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에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직접 갚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갚아 나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웃 사랑, 이웃 섬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이와 함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타인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먼저 사랑은 첫 번째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지금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감사하냐?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 중 절반이 동성애에 빠져 있을 정도로 그 당시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저 못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냐? 그들은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에 로마 카타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장소를 설명하는 가이드 분의 말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카타콤은 마치 개미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개미굴과 같이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밖에를 피해서 여러 층으로 지하를 파서 숨어 살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은 너무나도 어둡고 또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일본 관광객은 지하 3층에 내려와서 구경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정도로 그곳은 어둡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지하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동시에 불을 다 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려온 군인들은 길을 알 수가 없고 너무나도 깜깜해서 난처해야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군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그를 밖으로 내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죽인 저 원수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냥 곱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그 로마 교인들에 관한 좋은 소문들이 당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들,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좋은 소문들이 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교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정말 좋은 일이 많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내일처럼 축하해 주는 것은 좀처럼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원 성결교회가 아니라 저기 저 옆에 있는 대원 장로교회, 대원 제일교회가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나고 부흥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부서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이 잘 된다면 정말 내일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잘 된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비상소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저기 저 교회 완전 붕이 나서 예배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다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런 소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구역이나 각 기관 등 소그룹 모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또 남편이 월급을 이만큼 갖다 준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그 모임 나가지 않습니다. 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구역 예배이고 요 정도 모임이지 시자랑만, 자기 자랑만 하라고 이 모임을 만든 줄 아나 그 모임 나가지 않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 가만히 집에서 TV 보고 있는 아이들과 남편은 봉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정말 아파할 때, 큰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울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지만 또 반대로 사랑은 뭐냐?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남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배아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그들을 축하해 주며 매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바울은 감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ay and night. 그러니 지금 바울은 밤낮으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은 뭐냐? 바로 사랑은 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범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어떻게 고의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쉽게 범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 때로는 빈말로 끝나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 끝나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의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 속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 또 아주 긴급한 일부터 긴급한 기도부터 하고 보니 정작 내가 말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표정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표정이신데 저만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두 번째로 사랑은 우리가 잊지 않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그의 처지를 잊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란 뭐냐? 자, 첫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 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쓰인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졸이며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매우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을 보면 그냥 편지 한 장 딸랑 그럴듯하게 써서 그냥 그 로마 교회에게 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요즘과 같지 않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사를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은 보고 싶다, 기도할 게, 중보할 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내가 잡고 그를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전에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에 갔다가 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강사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에 한 중년의 선생님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러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도저히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도 듣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리 강사 목사님은 그 선생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은 네,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사님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중년의 선생님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신이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강사 목사님은 아니, 당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셨다면 정말 바쁘셨겠네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럼요. 제가 얼마나 바빴는데요. 그땐 제가 눈코뜻이가 없어서 진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간신히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그러자 다시 강사님은 이 선생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이 바쁘십니까? 아니면 그때 논문 쓸 때가 더 바빴던 것 같습니까? 아마 논문 쓰셨을 때가 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 데이트하며 결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그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가며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지금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이 진짜 바쁘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혹시 선생님만의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또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되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한 선생님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가장 흔하게 하는 푸념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정말 내가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또한 교회 리더들이 하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솔직하게 우리들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식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대상의 아이이든 구역 식구이든 여전도 회원이든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벌써 2019년 3, 4분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처음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이웃들, 가족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더 늦기 전에,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 사랑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만남이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 은혜를 갚아나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바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와 같은 일상적인 삶과 공간에서 부딪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갚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부둥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랑의 의무와 채무와 도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은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절망적일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노력해보고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하는데요,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오게 했고 그 소금 한 줌을 바로 이 컵 속에 놓고 저은 뒤에 그 제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묻습니다. 얘야, 맛이 어떠냐? 그러자 그 제자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스승이 제자를 맑고 넓은 저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발에 담겨있는 그 소금을 호수에 다 쏟아붓고 제자에게 다시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맛이 어떠하냐? 이 물도 짜냐? 그러자 제자는 스승님, 아닙니다. 안 짭니다. 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그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 속에 고통이 있고 울분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면 지금 너가 더 이상 컵이 되려 하지 말고 호수와도 같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힘이 들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라고, 더 이상 컵과 같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호수의 마음, 저 해운대 앞바다와 같은 저 넓은 바다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 마음의 지경이 좁아 터지는 것이 아니라 호수와도 같은 마음, 그 바다와도 같은 넓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